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. 그죠? 실제적으로 노인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. 그죠? 그런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건강한 나이보다 누워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내가 누워서 길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노인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건강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. 네. 실제 치매에 걸려서 내가 누군지,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,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건 가장 두려운 거 아닌가요? 네. 우리 어르신들 가까이서 뵈면요, 치매 걸리는 게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. 네. 다른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. 네. 근데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예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 제가 주변에서 보면요, 뭐 학문적이진 않고 연구가 다 된 건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건강하게 지냈는데도 치매가 오시는 분을 발견하고요. 네.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.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건강한 이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?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 잠깐 드린 것처럼 아픈 다리도 나을 수 있게 된 게 마음을 어떻게 먹는, 어떤 이유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네.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너무 걱정하고 고생하는 것 같아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마음을 다르게 먹고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,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서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움직임을 시작하고 그 움직임은 건강한 생활로 이어지고 그 건강한 생활은 다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네. 가족들을 다시 어머님 걱정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. 네.